미녀는 미남을 좋아해. 봄에도 미남을 좋아해. 오늘은 누구? 안녕하세요. CM입니다. 가요계 F4 꽃미남 여러분들 만나러 갑니다. 따라와. 빨리 와. 내가 네, 이분들 보배씨만 빠진 게 아닙니다.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가요계 올킬을 기록한 CN블루가 이제는 광고계까지 접수했습니다. 블루 열풍의 추역 CN블루 여러분, 광고 촬영 현장에서 만나볼게요. 지난 17일 신사동의 한 스튜디오, 촬영 준비 한창인 CN블루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외톨이 아산 한국으로 가요계를 접수하던 이제 CF계까지 접수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CN블루입니다. 제가 사실 이걸 어제 장만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습을 좀 했어요. 웃소리야, 웃소리야, 까리들라라뚜. 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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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웃소리야. 잘못 연습하셨는데? 잘못 연습하셨는데? 샤이니 FT 아일랜드, 꽃미남 아이돌 그룹의 전유물인 화장품 광고. 이젠 이대열의 CN블루도 당당하게 합류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신인이고, 이 브랜드도 처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같이 신비함, 그리고 신비로움,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잘하지 않던 진한 메이크업에 앙증맞은 고깔목까지 쓴 CN블루 여러분. 하지만 진짜 오늘의 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와, 핥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요염한 러시안 블루 고양인데요. 정용화 씨 품에 안긴 축복받은 고양이. 하지만 용화 씨, 고양이가 살짝 무섭나 봅니다. 저 고양이도 용화 씨 품이 그다지 편안해 보이는 것 같진 않죠? 촬영이 시작됐지만 카메라를 보지 않는 고양이 때문에 곤란해하는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합니다. 멤버들 중에 가장 피부가 좋은 멤버는 누굴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민혁군이 아기 때부터 계속 똑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부 관리실에서 관리를 받는데 민혁군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에 가면은 더욱더 악화되는. 네, 그만큼 좋은. 감사합니다. 뽑히신 기분이 어떠세요?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네. 더 좋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좋게. 네. 화장품 광고를 찍으려면 뭔가 남다르게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준비보다는 이제 어제 자기 전에 팩도 하고, 네, 표정 연습도 좀 하고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민혁 씨부터 각자 자신 있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다른 건 없고요. 네. 화난 웃음을. 화난 웃음. 네. 하나, 둘, 셋. 옛날 생각하면서 신우의 미소를. 하나, 둘, 셋. 미남아, 미남아. 얼마나 할 게 안 되네. 저를 무표정으로. 무표정 네. 좋다. 하나, 둘, 셋. 저는 표정인가요? 무슨 표정이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정신이 아직은 좀 무서워요. 네, 아직 부족하니까. CF들 많이 들어오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각자의 개성을 살린 개인 촬영이 이어졌는데요. 타로카드를 손에 쥔 정신군. 모델로도 전혀 손색 없는 긴 기럭지를 자랑합니다. 종현군은 어깨에 부드러운 깃털을 달고 한 손엔 마술 지팡이를 들고 카리스마와 도도함을 마음껏 발산해봅니다. 오늘 근데 컨셉이 뭐예요? 오늘 약간 신비롭고 마술사적인 이미지? 마술사적인 이미지? 아까 민혁 씨가 마술 보여줬어요. 네. 한자. 한자? 한자 골라보세요. 학교였는데. 이거. 이거? 네, 올려주세요. 가장 간단한. 간단한 거? 과연 민혁 군은 아까 뽑은 카드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아닌데? 아니요. 통화주기로 했었잖아요. 맞다고 하시나요? 뭔가요? 아니, 왜 속아주시긴 했었잖아요. 아, 그럼 다시 한 번만 더. 용아 씨 뭐 보여줄래요? 마술하면 중요하죠. 진짜요? 진짜로? 네, 마술. 사라진다. 오! 우와! 아, 이게 마술. 우와! 잘하시네요. 마술 쳐도 떠나겠어. 저렇게 해야 되잖아,
저렇게. 아, 죄송해요. 아쉽지만 마술쇼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시 촬영에 들어간 멤버들. 용화 씨는 아까 그 말 안 듣는 고양이와 벌써 한 몸이 돼버렸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촬영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고심 끝에 스태프들이 생각한 방법은 바로 소리로 관심 끌기. 이제서야 겨우 카메라를 쳐다봐줍니다. BTN 연애스테이션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모임 나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CN블루 항상 열심히 하는 밴드가 될 거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요계만으로는 부족해 광고계까지 접수한 무서운 신인 CN블루. 앞으로 나올 새 앨범과 함께 새 단장에서 돌아올 CN블루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